브이로그는 당분간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꾸준히 남겨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인입니다. 이렇게 쇼츠가 아닌 영상은 거의 두 달? 세 달 만인 것 같은데 아미로그 꾸준히 남겨달라던 태영이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만들어 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사도 하고 현생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를 되찾았어요. 이날은 지민이 전시회를 보러 가던 날이었고요. 야무지게 스카프까지 착용하고 나갔어요. 아, 예쁘다. 애기 자랑해주세요. 우리 애기는요, 귀여워요. 그럼 됐지 뭐. 그럼 자기 할 일 다 한 거지. 네, 예쁘고요. 산책 고양이. 우리 애기. 지민이 전시회도 전국이 때처럼 영상 촬영이 불가능했고요. 지민이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또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점심으로 도삭만 먹고 신세계백화점에 석진이 라네즈 광고가 되게 크게 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왔어요. 그리고 홍대에 인형 옷을 사러 갔는데 석진이 인형에 입히고 싶은 옷을 발견했어요. 너무 웃겨. 치마 입히는 못된 누나들이야. 결국 고른 건 이 원피스였는데 사실 이 옷이 귀여운데. 뚜기 옷은 아니었어요. 근데 마침 뚜기가 있길래 먼저 한번 입혀봤어요. 이러시면 영상을 못 쓰잖아요. 수고했어. 보여줘. 자랑해줘. 귀여워. 저 우뚝이 다리 어디가? 실제로는 정국이 우리 정국이는 다리가 긴데 뚜기는 다리가 짧네. 다음 영상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석진이 앨범 언박싱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